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금속 배출에 좋은 음식 베스트 7.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은 오염된 땅에서 자란 식재료, 화장품, 세제, 염색약, 흡연, 미세먼지, 황사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에 존재합니다. 체내에 한번 들어오면 체내 물질과 결합해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유기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밖으로 빨리 배출되지 않고 신장, 간장 등의 장기나 뼈에 쌓여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물. 중금속 배출은 물만 자주 마셔도 의외로 몸 바깥으로 내보내기가 쉽습니다. 생수가 힘들다면 레몬을 띄운 레몬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해조류. 다시마나 미역, 매생, 김, 톳 등의 해조류는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알긴산이라는 끈끈한 섬유질이 몸속에 유입된 다이옥신,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물질을 흡착해 배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늘. 마늘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체내에 쌓인 각종 중금속을 배출시키며 특히 수은과 비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미나리. 미나리는 과거부터 천연 해독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금속에 의해 산성화된 몸을 중성화시켜주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오염수의 중금속 정화에 미나리가 활용될 정도로 중금속 흡수에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유입된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C는 몸속에 있는 납, 수은 등 중금속을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장에서 흡수를 막아줍니다. 여섯 번째, 녹차. 녹차에는 중금속의 체내 유입을 막고 중금속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카테킨 성분이 풍부합니다. 심장 보호, 면역력 증진, 노화 개선, 당뇨 예방, 기억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중금속을 흡착하거나 독성 무기질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사과 껍질을 사용해 유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실험에서 사과 껍질이 납 성분을 95.3% 제거한 결과도 있습니다. 중금속이 몸에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음식들을 제가 정말 잘 안 먹는 음식들이어서 약간 반성했거든요. 특히 사과 껍질이 인체에 쌓인 납을 95% 이상 가지고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사과를 사러 가야겠지.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먹었어. 오늘은 중금속 배출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